정확한 체온 속보, 실시간 체온 속보 시간입니다.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장마도 지나서 화창한 날이 이어지면서 나들이 못 가셨던 분들 나들이 계획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실시간 체온 속보 하시면서 좀 더 알찬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세한 채용 소식 두 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이 게임 개발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코스닥 상장사 웹젠에서 정규직 사원 모집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웹젠에서는 품질 보증 담당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며 근무 지역은 경기도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원 자격도 살펴보도록 하죠. 공통사항은 학력 무관하게 열린 채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학력과 관계없이 많은 분들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종업계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빌드 및 배포 업무 경험자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스트 및 개발 프로세스 개선 업무를 보게 되고요. 이 경험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 및 기획 경험자 우대하며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역시 우대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담당 업무도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젝트 국가별 빌드 버전 관리 및 전달 업무와 최단 업무 및 테스트 관리, 그리고 자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게임 품질 보증 업무를 보게 되고요. 자, 이어서 나와 있는 업무도 보게 됩니다. 이 화면 참고하시고 지원하실 때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전형 절차도 살펴보도록 하죠. 1차 서류 전형 후 2차 면접 전형 이어지고요. 이 전형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입니다. 이어서 준결 제출 서류도 살펴보도록 하죠.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접수 방법은 웹젠 홈페이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주소 참고해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접수 마감은 8월 19일 월요일로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Q&A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웹젠의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유전자 수준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코스닥 상장사 CJN의 소식입니다. 정규직 사원 모집하고 있네요. 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CJN에서는 재무와 회계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고요. 근무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원 자격도 살펴보도록 하죠. 공통사항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동종업계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통사항 또 살펴보도록 하죠. 회계와 세무 등 관련 전공자 우대하고요. 이 상장사 근무 경력이 있으시다면 유리하시겠네요. 그리고 영어 가능자 끝으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담당 업무는요. 자금 회계 업무를 보게 되고요. 이어서 점포 관리와 또 사재 관리 업무를 보게 되네요. 네, 전형 절차도 살펴봅니다. 1차 서류 전형 후 2차 실무 등 면접 이어지고요. 신체 검사 후 3차 임원진 면접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준결 제출 서류도 살펴보도록 하죠. 당사 양식을 지킨 이력서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사진 부착과 연락처 기재하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고요. 이어서 자기소개서도 당사 양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기소개서에는요, 희망 업무와 또 핵심 경력을 기술하셔야 되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준결 제출 서류 또 살펴봅니다. 네, 초록 및 리스트 제출 필수로 요구되고 있고요. 이 면접 시 제출하실 부분들은요, 졸업 증명서 및 졸업 예정 증명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수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메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접수 마감은 7월 28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인사총무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CJN의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종합적인 기업 관련 정보의 제공과 금융기관으로 대상으로 신용평가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코스닥 상장사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에서 정규직 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에서는요, 신입과 경력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고요. 근무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공통 지원 자격도 살펴보도록 하죠. 공통 지원 자격은요.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로 경제와 경영, 수학, 그리고 금융공학 등의 관련 전공자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고요. 석사학위 이상은 우대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금융기관 경력자 또는 컨설팅 업무 경력자 끝으로 우대하고 있네요. 네, 맡게될 담당 업무도 살펴보도록 하죠. 신용위험관리 컨설팅 업무를 보게 되고요. 또 기타 관련해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네, 전형 절차는 좀 복잡합니다. 1차 서류 전형 후 2차 필기 시험이 있고요. 3차 실무진 면접, 4차 임원진 면접 이렇게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5차 신체 검사 후 최종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당사 양식으로 지켜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 접수 방법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화면 참고하시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접수 마감은요. 7월 30일 네, 이번 달 말인 수요일까지입니다. 오후 5시까지니까요. 시간 엄수해서 지원해보시면 좋겠고요.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 참고하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용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을 공고는 서둘러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실시간 채용 속보였습니다. Yes, you can.